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개과천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과천선,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며 마침내 이루었다는 뜻이죠. 말만 들어도 그거 뭐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잘 살아보자는 실없고 맥 빠지는 농담 그만하고 후회 가득한 지금까지의 인생을 싹 다 갈아엎고 새 인생을 살아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싹 다 갈아엎은 사람들의 노하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새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을 싹 다 갈아엎은 사람들의 노하우 첫 번째, 요행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인생에 왕도 없고 지름길 없습니다. 그런데 쉽고 빠른 길만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먹고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약들이 잘 팔리는 것이고 건강 지키겠다면서도 운동은 하지 않고 약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요행이 없다는 것만 인정해도 쓸데없는 짓에 허비하는 시간과 노력, 버리는 돈 다 줄여서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다 쏟아부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방으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인생 역전시키고 싶어 로또 매주 빠지지 않고 사시죠? 저도 삽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재미가 있죠. 뭐 나라고 안 되라는 법 있겠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로또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습니다. 쉬운 길 찾느라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을 싹 다 갈아엎은 사람들의 노하우 두 번째, 원칙은 단순하고 쉽다.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가끔 뭐 특별한 것도 없네, 다 아는 얘기하고 있네, 뭐 이딴 걸 뭐 영상을 만들고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여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모든 인생 법칙은 쉽고 단순하다는 것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공부 잘하는 법은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 것이고 살 빼는 법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법은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은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거죠. 이 간단한 원칙들을 못 지키겠으니까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쉽게 거저먹어들려고 그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쉽고 단순하다고 많이 들어본 거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새 지평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인생을 싹 다 갈아엎은 사람들의 노하우 세 번째, 조급하면 진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면서 100m 질주해놓고서 결과가 없다며 포기하는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조급하면 집니다. 무엇인가 마음먹은 것을 시작하고 얼마도 되지 않아 효과가 없네, 방법이 과장되었네, 또 내가 속았네 하며 포기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서는 다른 방법 찾아 시도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늘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뭘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응원의 소리보다는 책망만 듣기 일쑤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원칙대로 맞게 하고 있다면 그 길을 조급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대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인생을 싹 다 갈아엎은 사람들의 노하우 네 번째, 절실함이 있다. 제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이길 순 없습니다.
70년대 전 국민의 생활 신조였던 하면 된다도 결국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절실함이 묻어있는 구호였던 거죠. 또 우리가 86 아시안게임에서 라면 소녀 임춘혜 선수에게 열광했고 IMF 시절 맨발의 투원 박세리 선수에게 환호를 보냈던 것도 그들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갈아엎고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간절함,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개가 천선하려면 최소한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싹 다 갈아엎은 사람들의 노하우 다섯 번째,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준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재수 없는 소리로 초치는 사람들이 꼭 곁에 한둘은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면 지 손에 장을 지진다고까지 설레발을 떨며 기운을 빼댑니다. 잘 돼도 제일이고 못 돼도 제일인데 왜 남의 일에 자기가 손을 지집니까? 미친놈 같은 일하고. 남들이 성공을 의심하거나 실패를 장담할 때 자신을 믿어줘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말처럼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스멀스멀 자신을 의심하는 소리가 피오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패배의식을 떨쳐내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믿고 격려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갈아엎고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유혹과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행을 바라지 말고 두 번째, 단순하고 쉬운 원칙을 지키며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네 번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고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변했고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인생 후반전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변할 수 있다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절실함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듯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아엎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